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모렐리아 2, 저희가 약 2주간에 걸쳐서 지금 모렐리아의 제품들에 대한 리뷰를 집중적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고, 그중에 이제 최종 종결입니다. 종결판이고, 당연히 저희가 하는 최종 종결판의 제품은 오리지널 모렐리아, 그러니까 모렐리아 2 메이드 인 재팬 모델, 이 모델에 대한 이제 마지막 리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리뷰를 시작하고 나서 뭐 네오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레블러 이런 모델들을 쭉 리뷰를 해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모렐리아 2에 대한 리뷰를 요청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 제가 모렐리아 2를 다른 데 지금 보관을 하고 있어서 가지러 가는 것도 귀찮고 또 특별하게 사실 모렐리아 2는 네오라든지 그 다음 레블러가 나오는 상황이고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이어서, 사실 뭐 이런 제품은, 예를 들면 코파 문디알이라 그러면 그거는 뭐, 클래식 부츠로서 분류를 해서 저희가 리뷰를 한다고 하지만, 출시한 게 35년이 넘었고, 대신에 또 저희가 네오라든지 아니면 레블라라든지 이런 거에 그 리뷰를 할때꼭 저희가 그 모렐리아를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언급을 하고, 해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특별한 뭐 리뷰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또, 그렇게 리뷰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리뉴얼이 이제 달성이 됐다고 해서 일본 측에서 그러면 리뉴얼은 과연 어떨지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새 모렐리아 시리즈 전체를 다요그 2를 리뷰를 하면서 저희가 미처 알 저희도 다 몰랐던 뭐 KLA다 엘리트다 그다음 AS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제품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 지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저희도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리뷰를 한다. 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지금 요 앞에 있는 이제 요 제품이 국내 출시가 돼서, 뭐, 이미 많은 분들, 어떤 분들은 이제 구입을 해서 이미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기도 하고, 온라인에서는 미주노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온라인에서는 판매가 먼저 일찍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일반 축구 용품점들에서 공급되는 거는 거의 한달 정도 지나서 지금 공급이 된 상황이어서 어떤 이제 시간적인 차를 두고 이제 공급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늦게 입수를 하고 이 제품을 결국 제일 마지막으로, 리뷰를 자연스럽게 그 마지막 제품 리뷰로 이제 정하게 됐는데, 모렐리아의 역사만큼 뭐 그동안 그런 건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몇 년도에 뭐 개발이 되고 그다음 몇 번의 리뉴얼을 거치고 이제 리뉴얼 과정이 사실은 이전에 뭐 텅의 크기 아니면 텅의 그 밴드 그뭐 매직 테이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다음 뭐 뒤쪽에 힐 카운트의 높이 조절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이루어지다가 요 리뉴얼이 2020년에 발표가 될때 일본 측에서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발의 도입 부분 요 부분의 폭을 줄이는 거 그리고 통의 크기를 이제 요그 폴드오버 형으로 되어 있는 원래 오리지널 까만색 제품 같은 경우는 폴드오버 되는 통의 그 부분을 사이즈를 크기를 작게 하는 거뭐 이제 그런 것들이 요번에 리뉴얼의 이제 기본 핵심인데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크기 변경이 되진 않았죠. 제품이 도착을 하고 나서 발을 넣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살짝 웃었었어요. 그러니까 왜 웃었냐? 그냥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리뷰를 하려고 이제 내가 왜 웃었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해 보니까 첫 번째는 편안함. 발을 굉장히 편하게 하는 거. 그 편안함이 맨발 감각과 연결된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역시 이 모렐리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일본 미즈노가 크게 건드리지 않고 전통을 계속 고수하는구나. 그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35년이 지나서 이제 리뉴얼이 됐다 그래서 어떤 착화감의 변화 뭐 이런 거를 제품 받아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럼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역시 신어보면 여기에 발폭이 좁아졌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이제 이 축구화의 어떤 기본적인 성질을 변화시킬 정도의는 아니라 이거죠. 물론 이제
리뉴얼이긴 하지만 어떤 전통을 고수한다, 고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주노 축구들 요 모렐리아에 하면서는 최소한 더 이상 건드릴 부분이 없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신업은 느낌으로는 사실은 뭐 그냥 운동화죠, 운동화. 이건 축구화의 착화감이 현대적 의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다른 축구화 비춰보면 그냥 운동화에 가까울 정도로. 그러면 사실은 그냥 운동화에 가깝다 그러면 그게 그 우리가 신는 대개 농구화 같은 두툼 가죽을 사용하는 거를 제외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조깅화라든지 천으로 되어 있는 운동화를 신으면 보통은 그 발이 편하고 신발의 중창이나 이런 것들의 무게가 많이 나가서 신발이 무거워질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뭐 뉴발란스 99이라든지 나이키 에어맥스 같은 경우는 신발 자체가 가볍진 않죠. 그러니까 중창의 두께 이런 것도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가볍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제 어퍼는 천으로 만들어졌다, 니트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발 자체는 편해지죠. 그리고 이제 미드솔에 쿠셔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가 편해지고 그 천 운동화의 느낌과 이 미주노 모렐리아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사실 느낌상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로 좋아요.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의 질이 얼마나 뭐 좋으냐 그거는 사실은 둘째 문제고 전체가 캥거루 가죽일 경우와 그 다음에 부분적인 캥거루 전족부만을 썼을 때 차이점, 그 다음에 저희가 앞 리뷰 대부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족부의 캥거루 가죽을 쓴 경우와 전족부 이후 중족골 이후에서 예를 들면 인조 가죽을 썼는데 그 인조 가죽의 예를 들면 그레이드가 좀 더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따라서 발에 핏대는 느낌상의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물론 이제 대신에 그것들은 결국 가격과 관련돼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좋은 축구를 원하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까지 필요 없다 그러면 인조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미즈노가 사용하는 것들이 성형성이 뛰어나면 뭐 이 중족부 이후에 인조 가죽이 사용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구의 성능과는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풀캥거루죠. 풀캥거루고 이 텅 있는 부분 요것만 이제 인조 가죽이 사용되어 있고 전체를 다 캥거루 가죽을 감쌌으니까 이 축구화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최상급 제품인 거는 분명하고 대신에 또 이 축구화는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소위 삭스피스나 락다운을 시키는 구조가 현대화와 있는 뭐 나이키나 경쟁사? 경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추구하고 있는 최근의 트렌드랑은 이미 동떨어져 있는 축구화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축구화로서의 기본적인 특징, 스파이크가 붙어있는 이 스터드가 갖고 있는 축구화의 기본적인 특성을 비춰보면 또 예를 들면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X라든지 뭐 나이키의 비전이나 이런 제품들과 경쟁을 했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어떤 기본적인 성능은 다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클래식 모델이긴 하지만 뭐 클래식이 영원하라고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올디스 but 굿디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오래됐지만 굉장히 좋은 제품. 그런 차원에서 이 제품이 충분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품의 디테일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스티칭, 이 뭐 35년 전과 동일한 형태니까 숏텅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뭐 풀캥거루 가죽이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지금 이 모델인 경우에는 사실상 통창이에요. 그러니까 요 골드 칼라로 되어 있는 요 부분만 추가로 붙여 놓았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예, 그런 상태고 나머지는 사실상 성형 트레는 몰드 완전 진정한 몰드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대로 찍어낸 상태로 되어 있고, 뭐, 사실 뭐 인솔이라는 건 큰 의미는 없겠죠. 예, 불량 인솔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 여기 약간의 스웨이드 타입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만져봤을 때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제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 비교군으로 내어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넌슬립처럼 이렇게 약간 그런 기능성들이 있지만, 여기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모렐리아 오리지널리티가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부분. 당연히 메이드 인 재팬이니까 뭐 바느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크게 뭐 손잡을 데 없을 거라고 보고, 여기 앞쪽에 있는 리벳 보이시죠? 세 개의 리벳. 그 다음 여기도 지금 리벳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는데, 요 리벳도 지금 요 손 안에 넣어서 만져보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리벳 그것들이 화면으로는 찾기 힘든, 아, 저 끝에 보이네요. 저 앞쪽에 이렇게 그 까맣게 보이는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리벳인데, 요 리벳의 처리도 비교적 말끔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벳이 어떤 거냐면, 그 여기를 이렇게 못으로 박은 다음에, 못으로 박은 다음에 요 못을 양쪽으로 이렇게 휘어서 망치로 때려서 이 그 미드솔 쪽으로 집어넣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튀어나오거나 할 가능, 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겠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뒤쪽에 있는 것들도 여기 보시면 양쪽에 번호 6번 아래쪽에, 그 다음에 제일 하단에 보이는 요것들이 리벳이거든요. 그 요 리벳이 이제 벌어짐을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막아서 앞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축구화 벌어짐 같은 거를 간혹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지금 최근에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축구화에 사용되는 그 접착제, 본드, 본드죠. 본드를 사용한 그 접착제의 그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요즘 나오는 축구화들은 리벳을 잘 안 쓰고 그냥 뭐 통째로 이렇게 붙여버리는 경우가 많죠. 예, 이런 걸 보면 전혀 리벳이 없죠. 예, 리벳이 없는, 없이 또 이제 얼마든지, 예, 축구화에 뭐 그, 예, 나이키도 보시면 리벳이 거의 안,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제 전통의 유지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예, 네오도 지금 앞쪽에 두 개가 박혀 있죠. 예, 그러니까 앞코 벌어짐이 드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리벳이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를, 이것도 지금 굉장히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축구화들은 사실은 이제 선호할 수 있는 사람들, 선호하는 사람들은 그 대상은 사실은 명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우선 발볼 자체가 그렇게 좁지 않고 일본 축구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토박스의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착화했을 때, 예, 발에 어떤 스트레스를 주거나 불편함을 주는 요소들이 최소화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특정 개별 스터드가 뭐 발생할 수 있는 스터드 압을 사전에 다 차단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추가가 꼭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가격은 이 제품이 비싸고 요것보다 낮은 엘리트 제품이 있긴 하지만, 엘리트를 구입하시든 아니면 이 최상급인 JP 모델을 구입을 하시든, 맨발 감각,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천 운동화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착화감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편안함, 이런 것들이 극대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뭔가 성능이 극대화된 게 아니라, 맨발 감각이라는 거는 결국 축구할 때 이 축구화를 신고 가장 편하게 찰 수 있는 그 축구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모렐리아2는 제품 자체로 보면 그 자체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신발이니까, 35년이 지났고 40년이 지났고 50년이 지나더라도 축구 경기라는 것 자체의 근본적인 경기 방식상의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에는 이 축구도 클래식으로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 축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이제 저희 그 댓글 중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거를 남겨주셨어요. 문의를. 뭐냐면 유소년들이 축구를 할 때 가족 축구화와 인조가족 축구화 두 개가 있으면, 지도자분들이, 최근에 있는 지도자분들이,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 여론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천연가족 축구화를 사용하는 게 더 좋다, 유소년들 축구를 배우는 초보 단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거를 강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이렇게 문의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은 천연가족이 인조가족보다 볼터치감 이런 데서 좋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해야 되냐면, 비교되는 인조가족과 천연가족이 어떤 거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니트라고 부르는 것도 기본적으로 인조가죽이고, 그 다음에 우븐 천으로 나오는 거는 그 자체가 아예 파이버니까 그것도 일종의 인조가죽의 천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그 칸가라이트니 뭐 KNG 뭐 이런 1002 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파이버로 만들어지는 인조가죽이죠. 그러면
천연가죽이라고 할 때, 천연가죽이 이렇게 고품질의 캥거루, 프리미엄 캥거루라고, 캥거루 가죽이라고 부르는 소재와 어떤 딱딱한 형태의, 인조가죽을 비교한다. 그러면 당연히 천연가죽 쪽이 볼 터치감이 훨씬 더 좋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이스 같은 경우는 극단적으로 인조가죽이 이 딱딱하죠. 딱딱하고 어퍼 유연성도 없고 성형성도 전혀 확보가 되지 않는 축구화인데, 이런 축구화와 프리미엄 캥거루 가죽이 아닌, 예를 들어서 소가죽을 쓴다, 아니면 칼프스킨을 쓴다, 아니면 카우하이드를 쓴다, 이렇게 비교를 했을 경우에 터치감이 어느 쪽이 좋으냐? 당연히 캥거루가 아니더라도 유연성에서는 예를 들어서 캥거루 가죽보다 고품질의 칼프스킨 같은 것들이 오퍼의 유연성은 더 뛰어나요. 내장, 그러니까 인장 강도라든지 파열성 이런 데서는 캥거루 가죽이 앞서지만, 실제 고급스럽게 가죽을 표면을 가공해서 하는 데는 그 소가죽이나 그러니까 칼프스킨이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그걸 왜 쓰냐면, 명품 브랜드를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지갑도 있고 벨트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이 캥거루 가죽을 쓰지는 않죠. 이 캥거루 가죽은 예전에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런 스포츠 용품의 내구성이 뛰어난 데 사용을 하도록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캥거루 가죽 자체가 원래 그 채찍을 만든다. 그 말이나 뭐 아니면 사람 뭐 노예를 부릴 때 채찍을 쓰잖아요. 그때 사용한 거를 보고 이 캥거루 가죽 힌트를 얻어서 이제 그 캥거루 가죽의 내구성에 주목을 해서 축구와 이런 데 사용을 하게 된 건데, 그 소가죽 같은 경우 캥거루 가죽은 대신에 부드럽게 만드는 데서는 한계가 있는데, 반면 소가죽은 내구성은 뭐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이 캥거루 가죽에 비해서 소가죽은 그 자체 표면에 가죽에 그게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형태로 가공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제품들로 이제 명품 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가죽의 기본적인 성격이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소가죽을 썼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니고, 인조가죽과 그 비교를 한다 그러면 천연가죽 자체의 강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형태로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어퍼 소재가 만약에 가죽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네메시스 같은 경우는 완전한 하나의 천이죠. 그 소재 자체가 이거는 가죽도 아니고 인조가죽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천에다가 코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 네메시스는. 그러면 이 제품과 만약에 낮은 등급의 인조가죽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인조가죽으로 사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소가죽으로 된 두껍게 그러니까 그 낮은 퀄리티의 그 소가죽이 사용된 것과 비교해서 어떻게 터치감이 좋으냐? 그러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인조가죽이. 그러니까 왜 그 많은 분들이 인조가죽보다 천연가죽의 터치감이 더 좋다는 막연한 선입견을 갖고 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과거에는 제가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많은 그 지도자분들, 그 당시에도 지도자분들이 축구화를 신고 그 연습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세대까지 그 유효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여전히 일부 지도자 선생님들은 축구화를, 스파이크형 축구화, 특히 예전에는 물론 그 지금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FG 타입, 몰드 타입 축구화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체육사에서 제작하는 것들 중에 그 SG로 스터드를 이렇게 교체하면서 뽕이, 그게 이제 쇠뽕이라 불렀던 거거든요. 뽕을 교체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축구화가 주류였는데, 그 축구화에 스터드가 빨리 닳기도 하고 부상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대개 체육사에서 만들어지는 축구화가 우리나라에서는 캥거루 가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소가죽이지만 그 소가죽 자체가 뭐 물론 엄청나게 뻑뻑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 그래서 또 소가죽 자체가 엄청나게 부드럽게 그 만들어지는 건 아니어서, 어쨌든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천 운동화를 사용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천 운동화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그 나이키 조깅화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신던 학생화는 되게 어떤 거였냐면 지금 실내화의 그 어퍼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내화는 되게 얇고 그 슈즈의 안쪽에 뭐 라이닝이 잘 되어 있거나 해서 발을 지지해주거나 고정해주는 요소들이 아무것도 없고 패딩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거의 맨발 수준에 가깝죠. 그래서 지도자분 선생님들이 그런 운동화를 신고 연습을 하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달 만에 한 킬레씩 아마 없어지는, 물론 그 당시 신발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런 신발이 천원 조금 넘고 1,200~1,300원 정도 했었으니까. 그런 거 혹시 그 브랜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태화고무, 뭐 아니면 뭐 말표 이런 신발 해서 브랜드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신발들이 학생화로 나왔고 그 학생화들을 신고 공을 차면 그 공이 닿는 면에 천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천이 벗겨지고 그 밑에 천 밑에 라닝되어 있는 얇은 고무막이 나옵니다. 그 고무막이 빵꾸가 나면 이제 그 신발을 버리는 거거든요. 구멍이 나게 되면. 그러니까 축구 접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 천이 뭐 아주 고급 천들은 아니었을 테니까 코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보통 주기가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로 계속 1200, 300원짜리를 계속 사서 신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가죽 비교하고 천으로 비교하면 오히려 많은 그 직접적인 터치감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70년대 뭐 이럴 때는 천으로 된게 70년대 80년대 천으로 된게 터치감이 가죽보다 더 좋았던 거고 그러다가 인조 가죽이 나오면서 인조 가죽과 캥거루 가죽이 서로 경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초기에 나오는 인조 가죽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품 중에 뭐 있지? 나이키 에어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머큐리얼 초기 모델 이런 것들은 인조 가죽이지만 인조 가죽의 표면의 느낌 자체가 천연 가죽보다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경우에는 천연 가죽 축구화를 신는 쪽이 이제 운동화라는 게 예를 들면 미드솔이 있는 두꺼운 중창이 있어서 그 쿠셔닝처럼 되어 있어서 현재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TF처럼 되어 있는 일반 운동화들이 있으면 그 자체로는 축구화로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축구화를 신고 연습을 하되 기본적으로 천연 가죽 쪽이 오히려 더 부드러우니까 가죽을 신는 쪽이 더 터치감이 뛰어나 이런 식의 얘기가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일부 지도자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미 오래 전 분이시죠. 그런 분들. 그리고 현대 최근에 축구화의 제작 추세라든지 트렌드에서는 약간 이미 멀어져 있다고 보셔야 되죠.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제품의 기본적인 성질과 그 성질 사이에 성질이 공과 사람 발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그 인식이 되는 건 없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캥거루 가죽이 주고 있는 가능성, 그 다음에 여전히 이 앞으로 되는 어떤 이 축구의 지속성은 여전히 계속 갈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캥거루 가죽 정도의 얇은 두께나 이런 걸로 내구성과 그 다음에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인조 가죽에서 확보가 충분히 되느냐 하는 게 결국은 관건이 될 테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그 코파 문디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변경이 돼서 계속 나올지 모르지만 이 모델도 그렇고 나이키 TM4도 결국 그 사이로가 없어지지 않는 지금 뭐 예를 들면 베놈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진다 그러지만 TM4의 가죽 라인은 계속 유지가 되죠. 그 폐기가 되진 않고 아디다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미즈노 모렐리아 이제 그런 가죽으로 천연 가죽으로 된 제품과의 경쟁성을 본다 그러면 미즈노 제품이 탁월하게 앞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모렐리아 2는 완벽한 축구화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신어보면 여러 가지 단점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그 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각 개인별의 그 선호에서의 어떤 디퍼런스, 그러니까 차이점, 차별점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예전의 문제는 결국 가죽이 빨리 흐물어진다는 거 있죠. 그 얘기는 가죽의 유연성이 지나치게 높다. 그 반대로 말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캥거루 가죽 축구화들은 가죽 자체가 늘어난다고 얘기를 하세요. 늘어난다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캥거루 가죽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스티칭이 있는 것들도 가죽의 늘어짐을 방지하는 것이니까 늘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어떤 형태로든지 뭐그철 같은 것도 결국에는 당기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콘크리트도 고속도로 같은 거에 건설할 때 보면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량 건설하던 도로를 나올 때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약간의 간극들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그 차량이 지나가면서 충격을 받으면 그 두꺼운 콘크리트, 단단한 콘크리트도 수축이 있으니까 하물며 가죽은 당연히 수축이 발생을 하겠죠. 하는데 예전에 모렐리아 제품들이 가죽이 빨리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의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어퍼가 너무 지나치게 부드럽고 라이닝이 이 가죽을 지탱해 줄수 있는 충분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축구화의 지나친 유연성 때문에
마치 이 천연 가죽이 빳빳이 서 있지 않고 실내 안에 천연 운동화처럼 이렇게 마구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지나치게 이렇게 그 소프트해진다 그러니까 부드러워진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퍼가 단단하게 잡아주는 구조냐 아니면 너무 소프트해서 이렇게 그걸 허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허물어지긴 하지만 이 가죽 자체가 그 축구화로 부적합 정도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했는데 보통 축구화들이 신으면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뭐 파루카스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도 그대로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가죽의 기본적인 형태는 십몇 년이 지나서 계속 신었지만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예요. 늘어나지 않고 다만 뭐가 바뀌었냐? 이 안쪽에 있는 라이닝 같은 것들이 다 흐물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것들과 그 저기 뭐죠? 그 맞대어 있는 가죽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죽에 주름들이 가 있긴 하지만 이 주름들이 실제로는 약간 늘어난 형태이긴 하겠죠. 원래 상태로 비교를 해본 수치상으로 과학적으로 비춰본다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축구화의 전체적인 틀에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죽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발을 잡아주는 안정성이나 홀드성 감이 현저히 저하되는 거죠. 그게 모렐리아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그 약점은 지금도 이 모델에서도 개선된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더더욱이, 그, 가죽이 흐물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신발끈을 단단히 놓은다든지 아니면, 양말 약간 두툼하게 신어서 그런 부분들, 발을, 이렇게 그러니까 홀드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할수 있는 여지, 아니면, 그런 소지를 예방을 하는 차원에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 조금 더 발을 완벽하게 감싸도록 타이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미즈노는 여전히 토박스의 공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웬만한 발이면 다 맞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발이 예를 들어서 앞쪽이 저처럼 모아지면 이렇게 그 삼각 형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들어가서 딱 맞는 사람들이나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공간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런 제품들처럼 발을, 소재 자체가 신축성을 가지고 있어서 발을 래핑을 하는 식의 성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면 이 상태로 이 두툼한 공간감, 그러니까 토박스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라도 신으면 결국에는 발이 움직이거나 하면서 전체적인 신발의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다만, 미즈노 측에서 이걸 모르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전통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 라스트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해주는 거. 스트레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원에서 여전히 유지가 되고, 이러한 약점을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강을 해서 새로운 제품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이 네오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렐리아와 네오를 두 개를 다 신어본 분들이 계시면 되게 모렐리아보다는 결국 네오 쪽으로 많이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홀드성이죠. 그러니까, 홀더성이고 지금 비교가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선 토박스의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나? 예. 보면 여기에 있는 높이 이 축구화가 갖고 있는 여기에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높이와 이 제품의 높이를 비교하면 네오 쪽이 훨씬 낫습니다. 이쪽에 그 네오가 낫다는 얘기는 결국 신발을 신었을 때 토박스 내부의 공간이 더 작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발의 어퍼의 라스트 형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더라도 여기에 공간이 줄어든 만큼 발과의 밀착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 미세한 차이들을 만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착화감상에서 네오는 뒤쪽에 익스터널 힐 카운트로 단단하게 네, 포커스가 안 맞군요. 네, 단단한 이힐 카운트를 잡아줄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비해서 모렐리아는 여전히 그냥 일반적인 컵이죠. 컵을 그러니까 인터널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홀드성에서도 차이가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네오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아마 이 길이를 재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가죽 그러니까 아웃솔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가죽 길이와 요 가죽 길이도 미세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네오는 조금 더 발에 완벽하게 밀착을 시키고 밀착을 시킨 다음에는 끈에 의해서 완벽하게 피팅이 되도록
하는 형태고, 그 다음에 좁아진 만큼 발끝을 잘 모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두 제품을 다 비교해 보신 분들은 슈즈의 홀더성, 안정성은 네오 쪽이 훨씬 높다고 봐서 네오로 선호하시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이 제품은 국내에서는 사실은 매우 좋은 제품이어서 발볼이 약간 넓으신 분이나 그 다음에 발이 두꺼우신 분들, 그 다음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만 반대로 그런 분들은 이 네오를 신으면 발가락 앞쪽이 너무 타이트하게 모아지기 때문에 또 불편함을 호소를 하시죠. 그래서 이두 제품 중에 뭐가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내 발에 맞는 게 어떤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되는데, 사실은 이제 미즈노의 그 고집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코파 문디알에 35년, 40년 지나더라도 기본적인 스펙을 안 바꾸듯이 지금 여기에 보면, 이런 거 보면 다 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쪽이. 예.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 모렐리아는 모렐리아 자체로서의 전통을 계속 가져가는 거고, 내용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런 부분들이 다 스웨이드잖아요. 전부 다 스웨이드. 그러니까 개선 모델에서 사실은 여기 미즈노 측에서는 안쪽에 있는 이너 라이닝의 소재를 일부 변경을 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볼 만한 요소들이 없거든요, 이 제품에서는. 크게 그런 거를 느낄 만한 소재도 없어요. 그리고 이힐 카운트 쪽도 지금은 대부분이 여기를 인조 가죽으로, 스웨이드 타입으로 마감해서 홀더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그런 점이 이루어지질 않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인조 가죽, 그러니까 스웨이드를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스웨이드가 갖고 있는 장점인 미끄러짐을 강조하는 거. 그 다음 발, 락다운이랑 결국 발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네오가 훨씬 더 앞서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가죽의 어퍼 스티칭도 지금 보시면 모렐리아는 횡방향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네오는 횡과 앞뒤로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어퍼 자체의 좌우의 그 움직임을 최소화시켰고, 반면 모렐리아는 횡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앞쪽이 뒤쪽에서 움직였을 경우에 가죽이 움직여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킬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두 제품은 그 자체 완성도로서 굉장히 높지만 발의 형태라든지 본인들이 축구화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핏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두 제품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갈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 경우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좀 편하게 신고 싶다, 그러면 이 축구화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를 해야 되는데 운동장 상태라든지 그 다음 상대방이 뭐 아주 타이트하게 움직여서 굉장히 좀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좀, 뭐,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에 긴장감이 높아져서, 상당히, 그러니까 많은 활동량이나 아니면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아마도 이제 이런 축구화를 제가 같은 경우는 신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훨씬 움직임에 대해서 하는 그 사람의 발의 움직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의도를 전달해 줄수 있는 축구화이기 때문에. 대신에 반면, 모렐리아는 전체적인 편안함을 추구를 하고 있고 그 자체로서 높은 완성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축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갖추고 있지만 현대와는 약간 다르게 이제 토박스의 그 공간감이 너무 크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앞발을 일본식 축구화의 전통적인 그 특징이라 할수 있는 앞발을 충분히 모아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미진하다. 그러나 발볼이 넓은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제 개인적인 경우이고, 그 다음에 발볼이 넓거나 발의 형태가 약간 앞쪽이 이렇게 퍼져 있거나 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제품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본 축구화에 이제 발을 앞쪽을 모아주는 거 이런 걸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그꽤 오랫동안 신던 파티크 모델인데요. 이 파티크 모델 같은 경우도 보면 전형적인 일본 축구화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죽 스티칭이 횡방향과 그 다음에 종 횡방향으로 다 이루어져서 스티칭 늘어남을 방지하고 있고, 숏텀으로 되어 있고, 라이닝이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여기는 가죽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느낌이. 그리고 패딩도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무게를 비교하면 굉장히 이쪽이 그 모렐리아 쪽이 가볍고 이게 약간 더 무거운데, 실제로 이 제품 약간 무거운 편이에요. 통스터도 그렇고 스터도 소재도 좀 다르니까.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역시 발을 단단하게 잘 모아주는 것. 그러니까 아디다스 예를 들면 프로 아디 프로라든지 뭐
뭐였죠? 뭐, 퓨어라든지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역시 일본 축축가 갖고 있는 발을 잘 모아주는 장점이 이 제품에 있는데, 공교롭게도 가장 일본을 대표하는 모렐리아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 미진하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발의, 그러니까 안정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네오와 비교해서는 약간 떨어진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대신에 다른 우리가 사용, 보통, 흔히 볼 수 있는, 풀 캥거루 모델, 그런 모델 중에서는 가장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모델이고, 누구나 잘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대신에, 이런 축구화들은 우리가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보는 첨단 뭐 어떤 뭐 테크놀로지 뭐 ACC라든지 아니면 뭐 블레이드라든지 판이라든지 뭐 러버라든지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 대상과 비교 대상이 되질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 자체가 크게 효용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풀 캥거루 가죽을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모렐리아 제품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에는 한번 가게 되지 되는 거 아닌가. 축구화를 오랫동안 하고 해보신 분들. 그러니까 여러 축구화를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결국 그 축구화들의 장단점이 잘 드러나는데 이 축구화도 말씀드렸듯이 단점이 없는 축구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단점보다는 훨씬 장점이 더 많은 축구화이면서 그 자체로 높은 완성도와 현재 축구화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은 기본적인 것들은 다 갖추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축구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리뷰를 하고 나서, 또, 그, 뭐, 아틀레타만 저희가 히트를 시켰던 게 아니라, 사실 이 인젝트 모델도 저희가 리뷰를 한 이후에, 요 제품을 공급했던 피파 스포츠였네. 거기에 있는 이 재고들이 싹 없어져 버렸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풀 캥거루 가지고 모델을 추천을 드린다 그러면 사실 이 모델과 이 모델이지만, 이 모델은 이미 단종이 돼서, 더 이상 이제 구할 수 없는 모델이니까, 인젝트 모델은. 대신에, 대안을 찾는다고 하면 뭐 풀 캥거루에서 예를 들면 KM4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코파 20.1 이런 모델도 있지만 그런 모델들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이게 일반인들한테 아니면 뭐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 지금 운동을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도 결국 이런 모델이 사실 유행을 타지 않으면서 축구화의 본질적인 기능들이 다 잘 구현되는 그런 축구화로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실제로 사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이미 미즈노를 겪어보시고 여기에 발의 토박스의 공간감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어퍼가 갖고 있는 홀더성에서 약간 불만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네오 쪽으로 가시게 되면 그런 부분 또 해소가 되니까 훨씬 네오가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고 대신에 네오는 굉장히 좀 진정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맨발에 감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축구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모델. 그래서 아마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사실 미즈노 요 모델을 신으시는 분 선수들보다 아마 이 네오가 우리나라 K리그에서는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역시 홀더성 같은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무게상으로 실제 무게는 모르겠지만 이 경쾌함이라든지. 그다음 가운데가 휘어지지는 않죠 이 모델은 네, 이런 부분 대신에 이 모델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대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슈즈의 그 유연성이 얼마나 이 제품이 뛰어난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요소들이고 차이점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뭐 미즈노 저희가 그 리뷰 시리즈 최종편으로 오렐리아 2 리뉴얼 35주년 리뉴얼 기념 리뉴얼 제품이죠 거기다가 흰색에 골드 컬러가 들어가 있는 멋진 축구화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 뭐 더 이상 다른 부분에서 뭐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이 뭐 스터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사실 동일한 요 고가 제품의 스터드를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요 라운드형 스터드가 블레이드보다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른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최근의 추세, 인조 구장에서의 추세는 지나친 인조 구장의 그립성을 오히려 약간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결국 그 직선의 스프린트가 아니라 방향전환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퀵 모션에서 방향전환에서는 과연 그 블레이드 타입 최상인가 하는 데서 이제 많은 그것들이 됐고 그런 모델들도 나오지만 플레이 그러니까 다양한 동작을 해야 되는 축구 경기 특성상 비추어 보면 반드시 블레이드 타입이 아니라 이런 라운드형 스터드도 여전히
유효하고 효과적이다. 인조구장이든 천연구장이든 아마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특히 뭐 최근에 나오는 최근에 이제 점점 더 구장 관리 상태가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스터드만 하더라도 충분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인조구장이 많은 곳에서는 뭐 천하무적이죠. 발이 편하니까 우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걸로서 저희가 그 미주노 이제 모렐리아를 기반으로 한그 축구의 리뷰는 이걸로서 이제 최종 편이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다음 뭐 후속 제품으로 지금 뭐가 국내에 또 출시가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제품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면 추가적으로 뭐 다른 제품들의 리뷰도 계속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